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도심가에 있는 호수공원에 가볼 건데요, 이 호수공원에 가는 이유는 바로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생물이 바로 산란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호수공원에서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작은 돌이라든지 큰 돌 또는 뭐 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 위에 일광욕을 하는 바로 파충류인 거북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거북이가 우리나라에서 토종도 있지만 대부분 외래종으로 가끔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리고 겸사겸사 퇴치를 하려고 가보려고 하는데, 영상도 받은 게 있는데 우선 현장에 가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빵이요. 빵님이 진짜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몇 번째 찾는 거예요? 저 지금 쌓인 동영상만 53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 포인트는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밤에도 가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와, 그래서 소원. 사실 혼자 하려고 하다가 빵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계속 와요. 제발 제발. 와, 이게 좋네. 우와, 두루미도 날아다니고. 근데 실제로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도 작은 물고기. 저기 또 자라 보셨죠? 자라 있었어요. 와, 포인트가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도심 속에 여러분들이 많이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공원에도 거북이가 진짜 진짜 많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야, 여기 써 있네, 동물 유기 학대는 범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진짜 이렇게 유기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잡으려고 한 개체도. 왜요? 여기 뭐 있어요? 그러네. 왜요? 왜요? 이 녀석을 지금 6일 정도 쫓아다닌 결과 여기 있다. 야, 여기. 자, 진짜 완전 여기. 다르죠? 오, 진짜 있다. 완전 다르죠? 봐볼까요? 이거 100%다. 오, 진짜. 오, 진짜.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이거 근데 돌인데 이거는? 아, 그러네. 이거 돌이죠? 아, 씨, 뭐야. 돌이 위에 올라와 있었네. 조금만 파볼게요. 얘네가 10cm에서 15cm 정도만 판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파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복토하시죠? 네? 복토하시죠? 그럼요. 무조건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을게요. 없어요. 꽉꽉꽉꽉꽉. 이게 흙을 한 번씩 뒤집어주면 또 좋대요, 환경에. 아, 네. 그럼 저거 뭐, 알이에요? 알 아니에요? 알 껍질 같은데. 버섯 드실래요? 버섯? 아, 버섯이에요? 아, 이런 풀숲에 보통 산란을 합니다. 잘 찾아야 되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너무 넓어가지고 제보해 주신 곳을 찾기에 조금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렇게 땅을 파헤친 흔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사실 토종 거북이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토종 자라와 바로 남생이라고 하는 거북이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인 남생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45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천연기념물이에요. 그 두 가지 빼고는 싹 다 외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흔한 거는 붉은기거북, 행사를 할 때 방생을 많이 했다 하죠. 자, 그리고 리버쿠터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오늘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와, 이게 최근에 비가 왔어가지고 이런 건데. 오, 맞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맞아요. 딱 풀이 죽어 있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대놓고 팔려나? 자, 우선은 이렇게 가까운 데에다가 팠거든요. 자, 브레인 지금 시작했습니다. 브레인 제발. 아, 근데 이게 잘 안 파진다. 원래 잘 안 파져요. 그래서 호미로 해야 돼요. 아, 진짜로? 제가 첫날 사부로에다가 포기했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근데 이렇게 파는데 안 파지면은 구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 잠깐만. 뭐 흰색 있었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 정도 팠는데 아니면 아니죠.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건 다시 다 덮어줄게요. 폭토. 와, 생각보다 찾기 힘드네요. 이렇게 근데 보통 야생 거북이들은 4월에서 7월경에 보통 산란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거북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자라뿐만 아니라 우리 토종 천연기념물이 남생이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남생이가 굉장히 많은 포획으로 개체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외래종 거북이들이 너무 드세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어떤 흔적을 찾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나무 옆에 어떤 흔적이 있을 겁니다. 아, 뭐가 의심스럽긴 한데 땅이 너무 딱딱해요. 그 거북이들은 이렇게 흙에 산란을 많이 하고, 이제 토종자라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많은 곳에 많이 산란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 맞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했을 때 여기 그, 돌멩이 저것도 그렇죠, 있네. 저 돌멩이가 있었어요. 여기다 빨리 파주세요. 저 브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파세요? 아, 그럼요. 브레이 파셔야죠. 역시. 제발
제발 여기도 아니네. 이거 진짜 이거 100% 거의 100%죠 이거. 자리가 네. 너무 잘 매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보 받은 곳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됐다 그랬죠? 산란한 지 3-4일밖에 안 됐을걸요? 뒤로 보이는 것 같다. 이쪽 있다 구멍 뚫린다. 잠깐만 조심 하나라도 더 줄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오 구멍 있어. 구멍 나옵니다 여러분. 구멍 있다. 넓게 팔게요. 넓게 파시죠. 저 옆에 팔게요. 네. 야 진짜 구멍이 있네. 우와 구멍이 깊어요. 깊어요? 오 여기 구멍. 오야야야. 일로 이렇게 팠구나. 여기를 파야 되는구나 뒤를. 네. 자 여기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오 알이 있다. 나왔어요? 알이 있다. 알이 있어요. 오 저기 하얀 거 보여요? 보여요? 오 저기 있죠. 오 잠깐 하나만 먼저 꺼내볼게요. 네, 네. 살살 해주세요. 오 말랑말랑한데? 말랑말랑해요. 알이 저번에도 제가 잡았을 때도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우와 여러분 드디어. 야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저도 퇴치를 매번 하지만은 나올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저 안에 또 있다. 네. 얘네가 보통 10개에서 20개로 난다 그래요. 야 역시 많으면 20개까지 난다 그래요. 제가 이 멘트를 치고 싶어서 지금 6일을 1일이라 하고 왔습니다. 우와 얘 알 몇 개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한 10몇 개 있을 것 같아요. 10몇 개 있을 것 같죠? 오 계속 나온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얘가 리버쿠터 느낌 나더라고요 색깔이. 아 붉은기보다는? 네 등갑도 그렇고 붉은기랑 좀 다르더라고요. 보여겠다. 어차피 리버쿠터도 그 유해동물이잖아요. 네 리버쿠터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라와 남생이 빼고는 다 생태교란종이죠? 네 맞아요. 아이고 아유. 아유 왜 이렇게 작아? 자란가? 아 아니다. 아 영상에서 나온 그 작은 알이구나. 가끔 작은 알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영상에서 굉장히 작은 알을 하나 놨더라고요. 아~ 영상 슬로우 모션 하면 나와요. 아 진짜요? 이게 그 알이구나. 마지막에 한번 비교. 마지막에 나온 알. 아~ 자 여기 또 나왔어요. 있어요? 그렇죠 작죠? 오 작다. 우와 아니면 진짜 신기하네. 마리가 나왔나? 와 알이 작은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나 알이 별로 없는데? 아니 안에 더 있을 거예요. 잠깐 파볼게요. 네. 안에 완전 깊. 와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도심 속에도 거북이 산란을 합니다. 후. 와 진짜 높다. 높죠. 근데 알이 별로 없죠? 아니 안에 더 있을 거예요. 거북이가 사이즈로 봤을 때는 엄청 컸거든요. 야 거북이 알 이거 신기하네. 참고로 여러분들 자라알은 굉장히 동글동글해요.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이 이렇게 작지 이거는? 와 진짜 깊숙하게 났다. 진짜 깊숙하게 났죠. 네. 이번에 또 옆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찾고 또 찾을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여러분들 어이구야 와 매년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퇴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걷잡을 수 없이 사실 전국에 퍼져 있어서 명목상 퇴치지 사실 이렇게 퇴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배고파서 잡는 거예요. 저는 겸사겸사 빵님 드신다길래 같이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인식을 심어주고 싶고 남생이에 대한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렬곡초 끝에 한 알집을 좀 찾았는데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DM이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 이렇게 거북이를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키우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생태기후란종이라고 환경청에 신고해서 이렇게 죽이거나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아시는 분들은 이제 환경청에 신고를 하다든지 아니면 퇴치를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다. 나는 이거 안 하는 척 해야지. 괜찮아 나는. 저기 사람 들어오신다.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제가 X 하나 잃어버려가지고요. 삐 처리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쵸 알이 별로 없죠. 자, 알이 지금 4두 나왔거든요. 진짜 없네요. 이렇게 없다고? 이 거북이가 이게 산란을 돌아가면서 하나봐요. 아니면 사람이 있어서 급하게 종료하고 이동한 거 아닐까요? 지금 대략적인 깊이로 따지면은 한 15cm 되네요. 10cm에서 다른 것도 찾아야겠습니다.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낳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분명 영상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암컷이거든요. 근데 알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뭔가 이상했어요. 큰일 났네. 이제 빵님 더 열심히 찾으셔야겠네요. 분명히 더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한번 열심히 파보시죠. 네. 오요 돌고 나는 알인 줄 알았네. 하고 있으면은 금세 도망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딱 그 길목이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도망간 것 같아요. 산란을 하다가
급하게 종류를 하고 아니면 알 크기가 좀 다른 거 봐서는 처음으로 산란하는 암컷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초산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도마뱀들도 그렇기 때문에 뭐 개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복토복토 할게요. 여러분들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수십 년에 이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현재 악어 거북이뿐만 아니라 늑대 거북이도 종종 발견이 되면서 이 유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포스터. 유기는 범죄입니다. 이번에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좀 독특합니다. 그래도 뭐 퇴치 작전은 뭐 원래 하려고 했던 거고 더 한번 온 김에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흔적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뭔가 맨들맨들한 느낌? 비 오고 나서 약간 주저앉은 느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진짜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생물들 사소하더라도 절대 방생하지 마시고 자연에 가면은 잘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충남에 있는 애를 뭐 경기도권에 푸는 것도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그 산지에 사는 생물은 지역에 사는 게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닌 것 같네요. 혹시나 폭토. 와, 진짜 근데 진짜 이런 데가 의심스럽거든요. 뭔가 여기랑 다르잖아요. 이게 잔돌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데 잔돌이 없어요. 이런 데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수십 개를 팠는데 진짜 제보 받은데 그 단 한 곳 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얘네들이 알 기간이 거의 두 달 내지여가지고 벌써 부화해서 나간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 가끔씩 늑대 거북이 해치링 있죠. 해치링 같은 경우에도 자연에서 번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늑대 거북이도 발견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연에서 번식했다는 거죠. 이번에 심지어 미국에서도 잡았지만 늑대 거북이들은 생각보다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폭도. 오, 이야, 오랜만에 봅니다. 왕사막인데 이거 잡아가야겠어요. 빵님, 이거 좀 잡아줘요. 저 키우려고요. 뭐예요? 사마귀. 아, 잡아드릴게요. 거북이 알이랑 가져가자. 오, 이제 잘 있네. 아, 그럼요. 자, 여러분 드디어 표정 보이시잖아요. 7일 동안 이랬어요. 지금 네. 물집 다 잡히고. 진짜 물집 잡힐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제가 키울 우리 사마귀 친구랑 네, 거북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퇴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못 찾았어요. 와, 딱 제보해 준 것만 거의 찾았다시피 했는데 무튼 이 중에서 알 하나만 가져가서 저는 이제 불개미 먹이를 쓰여질 예정이고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이 친구를 데려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무튼 알이랑에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북이 알 크기가 생각보다 크죠. 이게 나중 되면 또 빵빵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한 유정란 검란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좀 약간 붉은기가 있어서 유정란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왠지 무정란일 것 같은데. 오, 딱 보이시죠? 딱 무정란이랑 유정란이랑 색깔 차이가 좀 나요. 붉은기가 안에 있습니다. 산란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색깔이 이렇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복귀를 했습니다. 자, 알을 하나를 얻어왔어요. 이 알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암컷이 산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정란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달걀 유정란 먹듯이 불개미들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뚜껑을 준비했고요. 잘라서 줘볼게요. 오, 신기하다.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있네요. 흰자가 없고 다 계란 노른자네. 자, 꺼냈더니 대부분 다 계란 노른자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투입을 했습니다. 와, 투입하고 뚜껑 닫고 왔거든요. 오,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불개미들은 이제 자연에서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겠죠. 그 중에서 단백질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개미도 역시나 거북이 알을 엄청 잘 먹는 모습 보이네요. 오늘 이렇게 허터빵님이랑 거북이 퇴치 작전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남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절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인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